이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클락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데모 웹 이고 클락 라이브라는 제목도 있고 유저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라이브 뷰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보시고 재밌는 것은 라우트 부분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보고 있던 라우트랑 좀 다릅니다. 먼저 라우트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웰컴 라이브 카운트 등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올라 보시면 블록 피닉스 라이브 뷰 플래시라는 것을 도출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임포트에서 피닉스 라이브 뷰 라우트 임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피닉스 라이브 뷰 라우트 블록 피닉스 라이브 뷰 플래시. 그죠? 요 두 가지가 일단 우리 라이브 뷰로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모듈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루트도 이전에 우리가 쓰고 있던 계획과 달리 이렇게 라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주소에 웰컴 뒤에 있는 부분은 모듈입니다. 모듈이고 그죠? 모듈 이름을 똥똥똥똥 적어놓고 있죠.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ge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듈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액션 있죠. 스네이크라운 액션 그죠? 모듈 이름, 액션 이름, 펑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소가 있고 모듈 이름만 있어요. 액션이 따로 없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시면. 그죠? 제가 보기에 가장 특별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액션 없이 라우터가 구성이 됩니다. 액션이 없이 어떻게 라우터가 구성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걸 같이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주의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액션이 없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 클락부터 보겠습니다. 클락 구성해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보시면은 첫 번째 렌더 펑션이 보이고 두 번째 마운트 펑션이 보이죠. 그래서 마운트가 얘가 그러니까 젠서브의 이니까 같습니다. 이니시 마운트예요. 그리고 렌더 펑션을 직접 호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렌더 펑션을 이전에 렌더 펑션은 어디 있었나요? 얘는 컨트롤러에 있었고 액션 내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액션 내에 렌더라고 하는 펑션이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이번에는 렌더를 밖으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와 렌더 요 두 가지가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니시 젠스베의 이니시 바로 호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라이브 피닉스 유즈 라이브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젠스베입니다. kind of 젠서브이니까 임플멘테이션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굳이 표시하자면 여기가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핸들인포 이하 이 부분이 임플멘테이션이죠. 임플멘테이션 아이 이걸 뭐 잘못 들었네. 그러니까 얘가 서버 모듈이 되고 그리고 얘가 클라이언트 모듈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모듈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 재밌는 것은 얘를 우리가 직접 호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직접 호출하지 않고 but called by Phoenix에 호출돼요. 그죠? 인터페이스가 사람 유저 프로그래머들이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닉스가 얘를 호출해요. 그래서 클락 라이브라고 하는 부분 이 클락 라이브가 주소창이 어디에 되어 있었나요? 좀 전에 라우터에 봤을 때 주소창에 클락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클락 라이브라고 하는 모듈이 호출되고 클락 라이브라고 하는 모듈이 호출되면 자동적으로 이 두 가지가 호출됩니다. 그죠? 렌더 역할이 달라요. 얘는 init. init이니까 init은 하는 initial 역할이 뭐예요? initialize a state죠. state를 초기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한 스테이트 그러니까 요 클럭 라이브라고 하는 모듈의 스테이트를 초기화하는 것이 요 이니 펑션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put date socket 맞죠? put date socket에서 put date라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assign socket에서 date calendar local time 그죠? 소켓에 데이트를 넣고 여기다 calendar local time을 넣는 것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initialize 한 겁니다. 그럼 이미 이거 한번 보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IO put에서
지금 마운트잖아요. 마운트이고 그리고 IO inspect socket. 현재 라이버 릴로드를 시켜놔서 오른쪽이 되게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라이버 릴로드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라이버 릴로드, 라이버 릴로드도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14장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어디 있나요? 라이버 뷰 위에 피닉스 어댑터 여기 있죠. Understanding Phoenix Live Reloaded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교재에서는 Live Reloaded를 딱 이렇게 10줄 적었어요. 근데 10줄만 적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Live Reloaded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별도로 에피소드로 뽑은 이유입니다. 좀 하나같이 너무 짤막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책에. 물론 이렇게라도 다루고 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피닉스 엘릭스단 다루고 있는 책은, 그러니까 라이버 뷰에 대해서 그나마 설명하고 있는 책은 이 책이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니까, 아직까지도 라이버 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개발이 버전 1.0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도 진행 중입니다. 자, 어쨌거나 마운트를 풋했고, 마운트 풋했으니까 마운트란 말이 어디인가 튀어나오겠죠.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마운트 나와있고, 그리고 소켓 인스펙트 했습니다. 소켓이, 얘가 소켓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니까, 조금 전에 이 A kind of gen server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or 소켓 채널이죠. 채널. 채널 자체가 gen server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gen server로부터 채널로 채널이란 모듈 방식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채널로부터 다시 라이브 뷰가 나오고, 그죠? 라이브 뷰는 채널 일종입니다. 채널은 젠서브 일종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마운트 부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소켓이고, 소켓 어사인 체인지드 엔드포인트 아이디 parents PID, view 뭐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우리 이전에 봤던 소켓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얘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릴까요? 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 뭐예요? 요 마운트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시면은 일단 우리 이 부분이고, if connected 그다음에 소켓 넣고, 만약 connect가 돼 있으면은, 그리고 timer send interval 그래서 요걸 호출하고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타이머 앞에 이렇게 콜론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머 샌드 인터벌 얘는 어랑 펑션입니다. 그죠? 어랑에서부터 1초 뒤에 자기 자신에게 TV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보내라. 돼 있죠. 그죠? 그럼 TV라고 하는 거 보내면은 요 TV를 받은 것이 핸들 인포이잖아요. 그죠? 핸들 인포이고, TV를 받았을 때 소켓에다가 put date에서 소켓을 넣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no reply입니다. 그럼 put date는 밑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일단 여기에도 한번 우리가 요걸 넣어볼까요?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mount가 아니라 이번에 handle info죠. handle info 넣어보죠. 그리고 밑에 여기도 넣어보죠. 이번에는 put date입니다. date. 자, 그러면은 일단 mount 부분과 handle info와 put date 세 가지예요. 보시면은 순서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서 시작된 거 제일 위에 좀 더 너무 올라갔네. 자, 여기서 한 칸만 더 올라갈까요? handle info put date 제일 밑에부터 보죠. 헷갈리니까 제일 밑에 저 put date 이 부분 나와 있죠. 제일 밑에 put date가 어떤 거예요? 이게 호출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IO inspect socket 하니까 내용이 date 이 부분 들어 있어요. 어사인에 date 이만큼 들어 있고, 얘가 호출되기 전에 호출된 게 handle info입니다. handle info가 얘가 호출되기 직전에 호출된 게 얘예요. 소켓이고 마찬가지 데이트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여기 있는 이 데이트와
여기 있는 이 데이트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니까 1초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핸들인포 이전에 풋 데이트가 있죠. 그리고 풋 데이트 얘가 호출되기 전에 얘가 또 한 번 호출됐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풋 데이트가 호출되기 전에는 뭐가 호출됐을까요? 마운트 호출된 겁니다. 그렇죠? 순수라면은 마운트 호출되고 마운트가 얘를 호출하고 그죠? 그리고 1초 뒤에 다시 한번 뭐를 하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줬죠. 따라서 핸들 인포가 호출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풋 데이트 호출되고 이런 구성이죠. 그리고 1초 뒤에 다시 또 얘를 보내고 어떻게 되나요? 또 다음에 또 얘를 호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도록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풋 데이트 핸들 인포 풋 데이트 핸들 인포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얘는 한번 이제 시작하고 난 뒤에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또 화면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기에 좀 펼쳐지면은 표시가 날 텐데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내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볼까요? 보이시죠? 보이죠? 그러니까 화면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여기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것이 화면에 표시 반영된 게 이 내용입니다. 그죠? 디바. 이 부분이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기 있는 이 오른쪽 이 화면도 계속 릴로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클락 라이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뭐가 없나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도 지금 정확하게 단순하긴 합니다만 이런 클라이언트의 코드 화면을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